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 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 끌다가 어제 13일 오후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 추진비 사용의 본래 목적이라 판단한 것입니까? 쪼개기 결제도 아니었습니까? 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의혹 등의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앞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의 권태선 이사장, 남현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의 조사에 검경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해당 사안이 검찰 독재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겨냥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 권익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린 오점을 남긴 조사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이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일사천리로 발표된 종결 처리와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기간을 훌쩍 넘긴 김건희 여사의 듀얼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우식당에서 9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써 예산 목적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담당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건 접수 6개월 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 추진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위원장은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1분 30여 초 만에 긴급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의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